18년, 7년 이렇게 되니까. 네, 그 중에 7년은 지금 이제 디지털로 모든 진료를 다 바꿔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제가 이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해서 가이드 수술을 하고, 그다음에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들고, 크라운, 브릿지 이런 걸한 지가 벌써 2017년 9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. 그 장비를 사서 준비를 하는 해서 시작한 게 2017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만으로 7년이 된 거죠, 벌써. 세월이 천천히 간다면 또 천천히 가지만 생각보다 또 빨리 예, 진행이 돼서 벌써 만으로 7년이니까 저한테는 뭐제 치과의사 인생에서 그 당시 2017년이면은 대략 20년이 조금 안된 시점이고 제가 1999년부터 예, 치과의사를 생활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때가 18년 됐던 시점이고 지금 이제 20년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 18년은 아날로그로 모든 진료를 하다가 예, 2017년부터는 지금까지 7년 동안은 한총 25년이네요. 18년, 7년 이렇게 되니까 예, 그중에 7년은 지금 이제 디지털로 모든 진료를 다 바꿔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거를 알고 시작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로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거의 안정기에 접어들은 지도 한 3, 4년 된것 같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7년이면 그래도 꽤긴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병원에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보통 아날로그로 본드는 인상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 틀니 케이스 말고는 없고 부분 틀니나 모든 케이스를 다 디지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뭐 처음에 한 3, 4년은 익히고 뭐 계속 시행착오 하고 하는데 예,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 내 몸에 아직 딱 맞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된 지가 3, 4년 돼서 이제는 그냥 평상시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진료가 돼버려서 뭐 특별히 더제 에너지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제 뭐 운전 처음에는 막뭐 좌회전 우회전만 하려고 해도 깜빡이부터 해가지고 너무 신경 쓰일 게 너무 많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노래 들으면서 옆에 사람이랑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, 뭐, 끼어들기 하는 것처럼, 지금은 디지털 진료가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앞으로 이제, 좀 최근에는 제가 이제 케이스 위주로 쭉, 그, 뭐, 주로 원장님들이나 치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올렸었고,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뭐, 꼭 진료적인 내용 말고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, 한 7년쯤 됐고, 그래서 또 그런 일반적인 또 얘기도 하면서 또 중간중간 또 마찬가지로 케이스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될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막 진행돼서 끝낸 케이스들 막 이제 끝낸 케이스들 위주로 했다면 그런 케이스도 하겠지만 벌써 7년이나 됐으니까 7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임플란트는 뭐그 당시 뭐한 6개월 안에 다 끝났겠죠?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 6년 넘게 써오신 분들, 그 이제 저희가 보통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, 그, 저희는 뭘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런 장비나 뭐든지 이제 해가지고 결과물을 볼때 최소한 몇년 이상은 지켜봐야 된다.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, 뭐, 그런 내용도, 그러니까 초창기 해서 지금 어떻게 유지가 돼 있고, 뭐, 그런 변화들이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제가 앞으로 또좀 중간중간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고, 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 디지털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7년 동안 하면서 뭐 느낀 가장 큰 거는
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새로운 직원분이 한번 또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, 저희는 이미 오래돼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만, 또 처음 보는, 뭐 예를 들어 3D 프린터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웬만한 분들은 3D 프린터를 실제로 보시고 그걸로 3D 프린터로 내가 뭔가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챗GPT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AI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변했고 일상생활에서 AI나 3D 프린터나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뭐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에 요즘은 뭐 많이 들어가게 됐고 많이 옛날보다 들어가고 있다고 또 알고 계시니까 어찌 보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최신폰을 사용하는 전 국민들이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이 제 인생을 지금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유튜브로 올리게 된 것도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변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거라서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이 디지털의 그 접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, 디지털로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지, 내가 거기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,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좀 일반적인 내용이나 또 그동안 초창기 했던 거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, 또 현재 또 케이스 등등등 해서 또 앞으로 또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